오늘도 천문동 찾아 이렇게 산으로 왔습니다. 오늘 늦게 출발한 시간 때문에 가까운 야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, 초입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천문동 싹대가 보입니다. 아주 길쭉하게 잘 보이고 있네요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개짜리 천문동 키다리 아주 뭐 삭대가 엄청 올라갑니다 위로.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삭대 두 개짜리다 보니까 좀 그나마 좀 알이 튼실하네요.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삭대 두 개짜리에서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최대한 안 끊기게 예쁘게 잘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잘 나와야 되겠죠? 예쁘게 캐려고 하니까 저 손이 조심조심합니다. 시야를 굵고 좋아서 아주 예쁘게 잘 캤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해 봅니다. 이 하나둘씩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조심히 잘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모습을 다 보여주네요. 알이 튼실하니 아주 좋습니다. 시라니 아주 좋은 천문동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천문동 싹대 길이가 이렇게 접었는데도, 야, 이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? 이게 이렇게 길었네요. 아주 마무리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걸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. 노박이 모양이 이뻐서 다시 가서 잘 나오다가 오는 길에 천문동 싹대 하나가 보입니다. 아래는 좀 튼실한 것 같은데 옆에 부러져 있는 싹대도 보이고요. 한번 내드로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힘듭니다.
역시 안에 봐보니 또 삭대가 두 개였죠. 부러진 삭대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게 됐습니다. 하나 둘 차근차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죠. 해봐야지 알겠죠. 삭대로 봐서는 좋았는데 기대해 봅니다. 세 알이 한꺼번에 한 곳에서 이를 덜어줍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이쁘네요. 드디어 나왔습니다. 난코스가 있었지만 몇 개 묻어주고 나머지는 다 나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쁜 영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. 아직까지 참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.